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한 주 마감하는 4월 3일 금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로 오신 분들께 간단하게 안내 좀 드리고 할게요. 3분할이 기본입니다. 한 종목당 30% 넘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종목당 10% 사가는 게 기본입니다.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매수 매도는 특별한 이야기 없으면 전부 시장가로 합니다. 밑에 대놓고 이런 거 없습니다. 시그널이 적재적소에 바로 딱 날아가면 그때 올라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놓지 마시고요. 세미님 아시죠? 그죠? 자, 반갑습니다. 나중에 일단 요 방송 시작하고 또 좀 말씀드릴게요. 자, 전일 다우존스 2.2% 상승, 나스닥도 1.72% 상승, 반도체 지수도 3.28% 상승이고요. 독일도 0.27% 상승으로 해외시장 양호합니다. 자, 뉴스가, 긴급 뉴스가 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죠? 사우디와, 러시아 푸틴 대통령 감산 추진하는데 좀 역할을 했다 하면서 미국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야간, 선물옵션 시장, 그죠? 우리나라, 0.11% 상승한 상황이고, 유가가 29% 가까이 올라가다 23%로 마감했는데 현재 2% 마감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이 영향이 또 우리 장에는 또 어떻게 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나오더라도 그죠? 금요일이라 월요일이라든지 이렇게 놓으면 참 좋은데 일단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 선물 상승하다가 상승폭 좀 줄입니다. 원유 급등하면서 시장 돌아선다 이런 뉴스 때문에 미국 시장이 괜찮았었는데 돌아선 그 합산 감산에 대한 부분 캔슬 될지도 모른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요. 지금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코스피 시장 0.11%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이 훨씬 좋다 그랬습니다. 1.23%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어요. 아침 개장 전 방송 최근에 중요 포인트마다 올리고 있으니까 참고 좀 하시고요. 자, 어저께 에코프로 BM 4 했는데 5% 올라갔는데 지금 5% 더 올라갈 동시효과 상황 퍼펙트. 괜찮다 했거든요. 여러분들 잘 참고하십시오. 어저께 방송 들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셀트리온 삼형제 초관심인데 약간 주춤한 거는 감내할 정도입니다. 그죠? 감내할 정도예요. 왜? 지지권에서 강하게 장대 양봉 시연하면서 셀트리온도 양봉 시연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거래량 급증하면서 장대 양봉. 그러니까 양호입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자, 야장님도 세 분하고 같이 오신다 했는데 시간 끌지 말고 빨리빨리 오십시오. 아시겠죠? 제가 잘해 드릴게. 우리 인연이 있잖아. 어저께 통화 반가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도 상당히 급등하고 있으니까 셀트리온 제약은 주춤하면 던져 나가야 됩니다. 너무 폭등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들고 가면 안 돼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다른 흐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삼성전자 2.35%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하이닉스도 별 무리 없어요. 그죠? 여기 81,000원만 올라타면 별 무리 없고. 수익님 들어와 계십니까? 수익님 들어와 계시면 1번. 수익님 들어와 계시면 1번. 가능한 한 아이디는 같이 해주시면 제가 외우기가 편하죠. 자, 일단 확인될 때까지 디스코야, 나 방송할 때 혹시 수익님이라고 1번 치면 아까 3분할 이야기 조금 안내해드려. 시장가하고. 자, 어저께 저가 메리트 있는 정유주, 이 정유주가 감산 합의 가능성 내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저께 좀 많이 올랐고요. 건설주도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2의 한진칼
될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올랐다라고 뉴스를 들었어요. 그리고 남북 경협도 최근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대화 재개 요청 때문에 상당히 좀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집에 틀어박혀 있으니까 게임주들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기본의 주도주는 기존의 주도주는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은 조금 주춤하고 있죠. 바이오가 바톤을 이어받고 있고요. 핀테크, 온라인 결제, 5G에 집중하자 했고, 그것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니님도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지니님 맞죠? 지니였어요. 그 지니님 맞죠? 맞으면 1번. 반갑습니다. 야, 디스코야. 유료방에다 좀 남겨줘. 3분할이고, 위에, 유료 채팅방 규칙 읽어봐라 해. 그러면 그 위에 있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셀트리온과 셀틴 헬스케어가 급등락을 하고 있으니까, 환수님도 반갑습니다. 그죠? 웬만하면 다시 돌아오세요. 그죠? 이게 급등락하기 때문에, 옆에 코치가 필요합니다. 어저께 해가지고 그냥 사자마자 셀트리온도 올라가고, 셀틴 헬스케어 10%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점에서 여기서 안 물리고 여기서 딱 기다렸다 들어가가지고, 그죠? 추가 상승한다면 또 수익이거든요. 급하게 던질 필요 없다. 급하게 동시효과 다시 한번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1% 상승 예상되고 있거든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강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강한 이유는요, 코스피는 20일에 헤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은 20일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이후에 처지는데 전일 그대로 말아올리는 양봉 뭐다? 좋은 거예요. 올라타면 580 이상 갈수 있다 일단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뭡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총 1위 아닙니까? 코스닥에 어저께 외국인 매수세 1위는 코스피에서는 셀트리온, 코스닥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자, 3사 합병 소식 내지는 그죠? 이슈 내지는 블록 딜 등등등 있으면서 주가가 급등락하고 있는데, 여기서 처지기가 쉬운 상황인데 안 처지고 강하게 땡기면 공매도를 때린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야, 이거 잘못 치고 올라오면 또 이거 더 가는 거 아니야? 그러한 우려감들 있거든요. 위로 강하게 올라타면 셔커버링 더 들어온다 생각합니다. 급하게는 던지지 않겠습니다. 일단 잘 지켜봐야 돼요. 지금 잘 지켜봐야 됩니다. 도현님이 와, 지렸습니다. 근데 지리죠.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믿을 사람 믿으세요, 여러분들. I'm Dr. K야. 자, 장 시작합니다. 방송도 들어오시라 해, 수익님. 자, 세미님은 KMW 제가 던지라 그랬거든요. 올라갔습니까? 찾았어요, 그죠? 여기서 던지라 했지 않습니까? 물론. KMW가 지금 괜찮아요. 위에서 잘 챙겨 먹은 입장이기 때문에 54,000원, 5,000원 밑으로 안 내려오면 안 들어가요. 그죠? 잘못하면 조정 받거든요. 올라가면 할수 없죠. 내려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일단 양호,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 처집니다. 셀트리온도 조금 처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동요할 필요 없습니다. 대세는요, 나 죽지 않겠습니다. 대세는. 그죠? 어저께 그렇게 빠졌는데, 그만큼 끌어당기면 나 죽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흔들림 있을 수 있으나,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지금 미국 선물이 생각보다 잘 버텨요. 0.37 정도 하락 정도니까 무리 없고요. 셀틴 헬스케어도 78,000원 무너뜨리지 않으면 별 무리 없습니다. 들고 갑니다. 쫄지 않아요. 여러분들 빈정거리는 거 아니고요. 하나 말씀드립니다. 물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끝내주기 잘 들고 왔잖아. 한 달? 두 달? 석 달? 1년도 들고 오는데 올라가는 거 그렇게 한번 가져가 보셔라. 물론 그렇게 끝까지 들고 간거 아닙니다. 대번 끌어당깁니다. 양호. 홀딩. 셀트리온도 끌어당깁니다. 양호 홀딩입니다. 다안 던져요. 쉽게 제대로 발바닥 밑에 무좀에서 잡았는데 뭐하러 던집니까? 들어갑니다. 일단
버틸만 해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셀트린 헬스케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 78,000원 중요합니다. 여기만 안 깨면 별 무리 없어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19만원대 강력한 지지선이에요. 여기만 안 무너뜨리면 별 무리 없습니다. 알아듣겠다. 7번 눌러 예이야. 에코프로비엠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죠? 어디 갔냐? 잠깐만요. 이거 지금 들어가면 되겠어요? 닥터킨 7만원 간다 그랬어요. 7만원 따고 왔네.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내려와야 돼요. 어저께 들어가야죠. 어저께. 그죠? 그러니까 유료방 오시면 어저께 장중에 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방송에서는 말씀 안 드렸지 않습니까? 미리 이야기해서 그 전에 이거 관심 가지고 어저께 사 들어가겠다. 그죠? 자, 하이닉스 올라갑니다. 자, 다른 거 다 홀딩. 아이, 바쁘네, 갑자기. 아침에 갑자기 막 들어오셔가지고. 그죠? 시장 양호합니다. 야, 감산 소식? 아유, 그건 뭐. 감산 안 한다고 난리 쳐가지고 20달러도 받는데 하고 끄떡없습니다. 지금 잘 가네요. 다행입니다. 우리나라가 약간 디커플링 된 데였어요. 장중에는 미국 선물의 영향을 좀 반대, 외국인 들어온다. 20일 돌파 시도입니다. 그죠? 장중에는 미국 선물과 연동이 비교적 돼요. 그러나 큰 틀에서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좀 흔들려도 끄떡없이 잘 가려고 하고 있어요. 매우 양호입니다. 오늘 외국인 들어와요. 자, 봐라. 근데 외국인 선물이 그죠?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반면에 프로그램 매도세가 자꾸 잡힌다 그랬거든요. 무슨 논리다? 아, 베이시스가 선물 마이너스 코스피 200이에요. 그러면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 외국인 오늘 들어오니까 일단 양호. 외국인이 누적으로 순매수 강하게 선물에서 들어온다 그랬어요. 노 프라브럼이라 했습니다. 하이닉스도 올라가고요. 삼성전자 어저께도 매수 의견 양호. 야 디스코야 여직원 플러스 자람 나겠다 야. 여기 샀나? 제가 사라는 거 아닙니다. 무자격 전문가 디스코가 형이 이야기한 거 옆에서 대충 듣고 이야기해줬다는데 생존 반가. 다 홀딩입니다. 다 홀딩. 셀틴 헬스케어 간다. 예야. 진짜 미치겠어. 요새 미친 거 아니에요? 3은 10%에 사면 에코프로비엠 10%야. 4 한다면 5% 10% 이거 사 들어가면 안 돼요. 세미님 왜 더 치고 가기보다는 조금 흔들흔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저항을 딱 받고 있잖아. 여기 딱 목표치를 한다 그랬어. 딱 수도바잖아. 그거를 좀 잘 배워놔요. 그게 실력 느는 겁니다. 종목 하나 두 개 받는 게 문제 아니에요. 오, 접속자 따블로 늘고 있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야죠. 그러면 닥터K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5시에 일어나고 5시에
잠에 들고 아침에 그죠? 아,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송 또 올렸습니다. 좋아요 눌러야 될까 안 같습니까?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카페 링크 있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챙겨보시고요.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풀타임 리딩입니다. 그죠? 슈퍼챗 닥터키 공식 후원할 수 있어요. 자, 셀트리온 무리 없어요. 무리 없습니다. 자, 외국인이 일단 그렇게 안 보이던 매수세가 일단 보여요. 아, 우리 팀원이 슈퍼챗 쏘아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3개월 입장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데 1개월도 안 들어오는데 3개월 뭐 들어오십니까? 들어온 분 있어요. 6개월 전화 한 통도 없이 6개월 딱 가입하시고 링크 걸어주십시오. 한 분 있습니다. 그분 대박이에요. 얼마나 저를 믿으면 전화 한 통 없이, 아니면 전화 한 분 이상하다는 거 아니에요. 카톡 한 번 없이 그냥 6개월 딱 결제해놓고 저한테 링크 걸어주십시오. 딱 그랬습니다. 그분 대박이에요. 수익 인증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분 거.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그럽니다. 세미님도 제가 무료로 금요일까지 지켜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하이닉스 그죠? 어저께 추가 의견도 드렸고 셀트리온도 사 그랬습니다. 어저께 샀나요? 제가 지금 세미님 포트를 잘 몰라요. 우리 단톡방에 나중에 좀 남겨주세요. 아, 그거는 개인 포트니까 개인톡으로 남겨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가족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어요. 저 지금 조금 바쁘니까 방송 끝나고 올려주시면 제가 딱 챙겨볼게요. 자, 홀딩이에요. 홀딩 크게 무리 없습니다. 아, 셀트리온 간다. 예야. 19만원만 지지하면 된다 그랬어요. 하, 참 진짜 땡큐 갓. 아 진짜 요새 미친 것 같아요. 진짜 뭐 사면 다 날라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던져야 돼요. 목표치 딱 왔잖아 세미님. 근데 살까요 하면 그죠? 딴지 거는 거 아닙니다. 이 저항이니까 여기를 딱 목표로 가져간다 이러고 딱 처음부터 딱 시나리오를 그렇게 딱 가져간 겁니다. 이렇게 밀리면 던져야 돼요. 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까 싶어가지고 그죠? 닥터케이하고 같이 안 있었으면 샀으면 그걸 사자마자 물리잖아.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10% 먹고 챙깁니다.
10% 먹고 챙기고 내려오면 다시 들어갑니다. 닥터K는 한번 사고 팔고 하고 끝 아니에요.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끝까지 합니다. 추세 무너지기 전까지. 하이닉스 여러분들 무료 리딩 할게요. 단톡방하고 똑같이 리딩 할게요. 여기 내려오면 사노예요. 자, 직장인들 바쁘시죠? 올라가면 어쩔 수 없어요. 더 기다려야 돼요. 올라가면 더 좋아요. 솔직히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도 안 샀다 살짝 사들어가. 하나도 안 샀다 5%만 사들어가고 5% 여기 걸어놔요. 전략이 너무 자세하죠. 올라타죠? 올라타죠? 추가 매수합니다. 기다리고 싶은 사람, 우린 갖고 있기 때문에 막 쫓아가고 싶지 않아서 여기 걸어놔 그랬습니다. 걸어놔. 그 말 말고는 전부 시장가예요. 왜? 밑에 사들어가고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쫓아가고 싶진 않아요. 그죠? 그러나 갖고 있지 않은 분이라면 시장 올라가면 하이닉스 안 가고 안 되거든요. 없다면 5% 매수, 5% 79,500원 대놓고 8만원 넘어가면 추가 매수. 야, 밑에 더 사지. 빠질지 어떻게 알아요? 올라타면 더 좋은 겁니다. 그거 못해요, 잘. 그죠? 그렇게 합니다. 제공합니다. 자, 적어놔야지. 사 말하자마자 올라갑니다. 포인트가 좋기 때문에 사 하면 올라갑니다. 대체적으로. 아시겠죠? 던져하면 빠져요. 던져하면 빠진다고. 던져하면. 여기 다 왔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리딩방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얼마에 사, 얼마에 팔아, 손절 얼마. 그리고 카톡 하루에 10개 날아간답니다. 아침 벌써 몇 개 날아간 줄 알아요? 그죠? 어떻게 정확하게 됩니까? 뭐라고 이야기한 건 18만원과 17만 6천원 사이의 매수 가능, 20만원과 21만원 사이의 매도. 아이고, 그 사이는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죠? 실시간, 풀타임으로 카톡 리딩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윈윈이에요. 저만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거예요. 외국계 또 들어와. 셀트리온 no problem.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아직 그래요. 하이닉스 외국계 들어옵니다. 오늘 외국계 코스피에 들어옵니다. 뭐 들어올까요? 아, 안되겠다. 그냥 하이닉스 추가. 이렇게 빨리빨리 생각을 판단해보고 해야 돼요. 하이닉스 그냥 추가합니다. 안 기다려요. 잘못하면 손가락 받아요. 외국인 들어옵니다. 됐고요. 집중합니다. 셀트리온 뭐 문제없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문제없어요. 그냥 들어갑니다. 편안하게 들어갑니다. 편안하게 들어가요. 조금 흔들흔들하는 거 인정하고 안 던집니다. 시장 올라가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안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안 던져요.
하이닉스 지금 들어가도 됩니다. 유료방에서 하는 리딩 그대로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시고 가입하실 분 가입하십시오. 급등나가는 장입니다. 혼자서 못해요. 정말입니다. 제가 장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저께 셀트리온 사들어간 사람 있어요? 안 던지고? 어저께 셀트리온 헬스케 사들어간 사람 있습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공포에 질려가 못 사들어가요. 사 그랬습니다. 그 대가는 플러스 10%입니다. 그 대가는 플러스 10%라고요. 끝 아니라고요. 이제 시작이라고요. 혼자서 못해요. 경험 없는 분들. 닥터K는 20년 이상, 그죠?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해외 선물 트레이드입니다. 이 흐름 곱하기 10배짜리도 이겨내요. 디스코야, 이야기 좀 해드려라. 디스코가 어떻게 보니까, 야, 너 카페 시기로 내가 임명해야 되겠다. 야, 너 완전 나 보존해, 완전. 어? 잘해보자. 임명합니다. 디스코를 카페 지기로 임명합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 갭 상승 이후에 약간 횡보 조정 중입니다. 미국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거든요. 선물이. 저 다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더 치고 가진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하이닉스 한 방에 다 사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5% 사고 여기서 안 밀리는 거 보고 5% 사고 올라타면 추가한다 그랬습니다. 야, 사자마자 또 빠지네. 이런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빠져봤자 얼마 빠졌습니까? 그죠? 후하하가 아니지. 예쏠 yes, 이래야지. 하기 싫어? 아휴, 세팅 헬스케어 그죠? 어저께 이렇게 방 올라오니까 못 사 들어가잖아. 부담돼가지고 그죠? 여기서 딱 사 들어가야 돼요. 지지와 저항이 닥터케이는 거의 기계적이에요. 하이닉스 어저께 120주 들어갔는데. 어제 120주 들어갔으면 뭐 잘못됐어요? 올라가면 되지. 올라갔잖아. 어제 매수했으면 어제보다 위인데. 걱정하지 마요. 하이닉스 오른쪽 손모가지 또 흐려야 됩니까? 참. 셀트리온 20만원 간대. 손모가지 걸었다 했습니다. 23만원 갔어요. 최고 꼭대기에서 던지라고 난리 쳤습니다. 동영상 다 보셨죠? 그죠? 증거자료 다 남겼습니다. 하이닉스 아까 외국인 매수세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쫄지 마십시오. 쫄 거 없어요.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나아요. 주가 흐름이. 하이닉스 이야기 나왔으니 조금 해보자면요, 반도체 경기는 아직까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럽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말고도 모바일도 있고 가전도 있고 있잖아요, 그죠? 디스플레이도 있고. 그러니까 영향이 좀 있어요, 코로나에. 근데 하이닉스는 반도체 아닙니까? 그리고 대형 공용 IT 기업들과 체결되어 있는 어느 정도 계약된 공급 가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아레퍼야 HIC 가게 돼있지 보고요, 그죠? KMW와 RF HIC 관심 가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1, 2등 아니면 안 해요. 밑에 애들은 상황이 어떤가 보려고 있는 건데, 이거 여기 매수 단가고 날라가네. 대박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신인님도 옛날에는 같이 하신다 안 그랬습니까? 무료방일 때 고민되십니까? 오십시오. 잘해드릴게. 우리 신인님은 인연이 있잖아. 그죠? 44,000원 44,700원 전고점 여기 못 넘어가고 윗골이 달면 3분의 1 매도, 내려오면 팔아먹은 거 다시 사놓아요. 44,000원 그렇지 않고 강하게 돌파 신호 온다 그냥 들고 가요. 그냥 안 쩔고 들고 가도 크게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48,000원 정도 한번 들고 가보시라. 더 잘하려면 아까 말했던 거 조금 튕겨 내려온다 싶으면 3분의 1 던지고 밑에서 다시 사놓고, 야 던졌는데 올라가면 어떡해? 3분의 2 있잖아. 그죠? 챙기면서 가는 게 훨씬 잘하는 겁니다. 외국계 매수의 유입 No problem. 본인이 싫어할지 몰라도 진이님은 얼굴도 봤거든요. 심상정 좀 닮았습니다. 심상정보다 더 이쁘긴 합니다만 이미지가 약간 싫어하던데 그 이야기하니까 자, 우리는 같이 명태탕을 먹은 사이입니다. 디프리 했거든요. 강연에 서울 강연 때 오셨거든요. 그죠? 다친 손을, 그죠? 붕대를 감고 오셨습니다. 머리 좋죠, 닥터 K. 세세한 거 다 기억해요. 땡큐. 저한테 항상 큰 누나처럼 화이팅, 화이팅 해라고 따뜻한 말 많이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무료방을 폭파시켜가지고 그동안 한동안 떠맸는데, 그죠? 이거 던져 이러니까 올라갑니까? 에코 프리비에 던져 하니까 올라가냐고요. 내려갑니다. KMW 다시 좀 사놓아야 되긴 하는데. 와, 이거 갈 것 같아. 그런데 이거 야, KMW 갈 것 같거든. 왜 그런가 하면 이거 5G가 가고 이거 조정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데 안 내려오면 하고 그냥 올라가 버리거든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별로. 세민님 돈 많이 있죠? 잘 들어요. 밀릴 수 있습니다. 10% 매수 밀리면 여기서 10% 20% 더 들어가면 문제없어요. 10% 매수. 세민님 쫄지마. 위에서 한번 챙겨 먹었지. KMW 57,700원 10% 매수합니다. 처질 거 각오한다 했습니다. 안 처지고 올라가면 대박이에요. 처지면 밑에 사놓으면 무리 없어요. 이평선 밑에 다 있습니다. 지지예요. 55,000원 임금만 안 깨면 별 무리 없습니다. 샀다가 처지면 55,000원에서 추가하면 무리 없다. 사! 요! 세민님만 10% 맞춤형이야. 돈 많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그죠? 돈 많이 있으면 10% 처질 거 각오한다 했습니다. 너무 바쁘다. 왜냐면 이거 지금 5G가 필 받았거든요. 5G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무조건. 세미님 10%입니다. 이게 딱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딱 보고 있다가, 그죠? 이건 분봉도 별로 필요 없어요. 올라가면 대박이고 내려와도 그냥 사놓으면 돼. 이거 무조건 사놓아야 돼. KMW 이거 이야기도 안 하죠. 걱정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 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20만원 다시 재돌파. 27% 먹고 또 먹는다. 예야 진짜 미치겠다. 4만원치 샀어. 4만원치 산 게 아니라 4만원에 샀다. 이 말이겠죠. 그래, 연습해요. 좋은 자세입니다. 개뿔 공부도 안 돼 있으면서 대박 지른 사람들 있죠? 망해요. 그죠?
야, 뭐야 이거? 3% 간다. 셀트리온. 와우. 아, 나 미치겠다 진짜. 그것만 가냐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더 간다고. 이 사한 KMW 58,000원 직전에 사인데 이것도 1% 가려고 폼 잡고 있다. 사한 건 올라가고 파란 한 건 내려가고. I'm Dr. K야. 아, 이거 진짜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기는? 지지와 저항을 철저하게 지키니까 그렇죠. 야, 이거 날라간다, 야, 둘 다. 와. 여러분들 좀 좋아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저 미치겠어요, 진짜. 신규 회원 수익 트레이드, 인버스 8% 수익, 3% 수익, KMW 9% 수익. 그죠? 농심 2% 수익, 전부 다 수익. 손절 한 번도 없고요. 손절 무조건 없다는 거 아닙니다. 저도 손절해요. 지금 퍼펙트라서 그래요, 지금. 그죠? 와, 이거 다 이야기 일일이 다 힘들어요. 셀트리온 대박. 27%, 1189만원, 1480만원. 더 이상은 나중에 보십시오. 바쁩니다. 링크 걸려있어요. 다음 카페. 그죠?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 번 더 보여드릴게.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면요.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죠? 카톡카. 아이, 발음 이상해. 카톡카. 카페로 가려면 여기 들어가면 돼요. 난 안 보이는데? 우측 상단에 세모 있죠? 핸드폰을 보고 있다면 그거 누르면 돼요. 좋아요, 구독, 슈퍼챗. 그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날라댕기는데 슈퍼챗도 없어. 아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날라가. 와, 나 이제 미치겠어. 야, 그냥 대충 사가도 날라가는 게 아니야. 어제 신규 회원 여기 밑에서 잡았거든. 사자마자 13% 간다. 어제 신규 회원. 와, 좋아 죽겠네. 와, 그죠? 셀트리온도 날라가. 와우. 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와, 진짜 미치겠다, 진짜. 도현님, 또 지리죠? 이야! 참, 미쳤다, 미쳤어, 진짜. 1위, 시청 1위에요. 그죠? 4.8% 간다. 어저께 사자마자 이제 15% 수익 인근. 셀트리온 27% 먹고 밑에 또 사들어가 또 수익 먹고 먹고 또 먹고. 야, 이거 20만 4천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아침에 흔들리면 던지려 했는데 안 흔들리죠. 홀딩입니다 일단은. 세미님 듣고 있죠? 지금 다시 사요. 아까 그 가격에 왔네. 셀트리온 일단 말했던 가격에서 흔들립니다. 20만 4천원에서 좀 흔들려요. 셀트리온 말했습니다. 20만 4천원이 첫 번째 목표치를 했습니다. 근데 외국계 많이 들어오거든. 11만주 들어오거든. 야,
그냥 뚫고 간다 홀딩입니다. 대박. 아, 6% 간다. 아, 진짜 미치겠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7.8 간다. 진정한 고수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진정한 고수는 어저께 다 던진 사람이 진정한 고수겠어요? 어저께 떨어지는 칼날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받겠댔습니다. 방송 들어가 보십시오. 그런 말 없는지. 퍼펙트. 아, 나 미치겠다. 이거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두 가면 20%또 나오는 거잖아. 떨어지는 칼날을 잡다. 들어가 확인하십시오. 사했는지 안 했는지. 그죠? 떨어지는 칼날을 잡다. 그죠? 대박 진행 중입니다. 그죠?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시간 나와 있어. 시간 여기 옆에. 제시한 시간 있어요. 18만 6천 원 매수했습니다. 그죠? 셀튼 헬스케어는요. 셀튼 헬스케어는요. 여기 눈이 나빠 잘안 보여요. 나중에 보십시오. 와, 이게 말이 안 나와. 와, 진짜 미치겠다.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와. 진짜 말이 필요 없어요. 이거 뭐야, 이거. 사자마자 20% 갑니다, 이제. 야장님. 야장님, 견주지 말고 오시라니까. 돈 많잖아. 50만 원이 껌이잖아, 껌. 틀렸어요? 뭐하러 잽니까? 오시라니까. 5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50만 원이라니까? 아침에 방송하는 게다 아니라니까요. 방송 끝나고 사했다니까. 장중에. 리딩 못 봤잖아. 야, 디스코야. 후들거리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 조건을 말했잖아요. 20만 4천 원에서 약간 흔들리니까 주시 딱 그랬거든? 유료 채팅방에. 그죠? 셀 주시? 단기 20만 4천원 그냥 돌파 홀딩 이렇게 전략이 명확합니다. 명확해. 좋아 죽어요. 그죠? 아 맞다 우리 셀즈에 좀 봐줘야 되지. 야, 계속 과열 종목이야, 이거. 이거 우리 인원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12,000원 먹고 있거든요. 야, 씨 대박이야 진짜. 아 이거 뭐야? 셀트리온 헬스케어 동쪽 비하인가? 멈췄어요. 너무 급등해가 멈췄습니다. 좋은 거예요. 풀렸습니다. 야, 이 공매도 애들이 엿됐다면서 그냥 들어오는 거거든요. 손이 안 들어와요. 뭐가 들어온다? 컴퓨터가 들어옵니다. 큰일 났어요. 삐용삐용삐용 하면서 막 들어온 겁니다. 끝났어요. 아, 진짜.
아, 음악 한곡 듣고 잠깐 쉬어갑니다. 흥분을 가라앉혀야 되겠어요. 미치겠어요, 지금. 프레쉬 펄런 스노우. 우리 마음을 정화시켜봐요. 디스코야, 사인 날라간다. 빨리빨리 잘 봐. 자, 정우님, 반갑습니다. 이거 던지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안 올라갑니다. 정확해요. 시장은 횡보입니다, 계속. 그냥 위에서 그냥 그대로 옆으로 기고 있어요. 외국인 선물 오늘도 들어옵니다. 일단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잘 케어해야 됩니다. 닥터케이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부터 5까지 그죠? 말씀드려보자면 주식 5개 명이군요. 지지에 사고 저항에서 팔고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시장 판단이 우선이에요.
유료 회원 가입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 동영상을 아무거나 클릭하세요. 그죠? 하나 먹고 여기 있죠? 유료 가입 문의 여기다 링크 걸려있으면 요거 누르면 저한테 연결됩니다. 그럼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10시 좀 넘어서 한번 주시면 그 밑에 카페 있어요. 그거 들어가면 유료형 가입 안내 있거든요. 입금하시고 저한테 톡 주십시오. 그러면 링크 걸어드릴게요. 혼자 하신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하이닉스 여기 왔죠? 하이닉스 사요. 못산 사람들은 하이닉스 살수 있습니다. 8만원. 세미님, 하이닉스 사요. 추가. 10%. 잡주 안 건드립니다. 잡주 하나도 없어요. 근데 수익 10% 20% 막 나요. 그게 편안합니다. 여러분들 욕심 부리지 마시고 마스크고 뭐 진단 키트고 필요 없습니다. 많이 올라가서요. 잘 먹을 수 있다고요. 꼭대기 잘못 들어가 봐요. 박살 납니다. 야, 티스코야, 너 지금 셀틱은 몇 프로 먹었냐? 와, 너 밑에서 완 대박 먹었겠다. 완전 2분 만에 사 그랬잖아? 18만 2천원에서 지금 21만원. 와, 얼마야, 그러면? 4만원 가까이 올라간 거 아니야? 3만원이냐? 3만원이네. 와, 15%네. 15% 더 되겠네. 야, 죽인다. 수익 인증 좀 해라니까. 왜안 해? 오늘 해라. 셀튠 헬스케어 85,000원 내려가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죠? 눈치 있는 분들 눈치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화면이 바뀌고 하면 뭐뭐 뭐, 그죠? 눈치 있는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전략대로 합니다. 그냥 즉흥적이지 않고요. 딱 미리 시나리오 작성해 놨습니다. 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죠? 원래 여기서 사고 싶은데 없는 사람은 여기 분할해서 좀 들어갈 만하다. 더 쳐지면요? 더 사놓으면 돼요. 이거는 물타기 아니야? 큰 흐름에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물타기 아니에요. 분할 매수입니다. 어저께 여기 사 들어갔거든요. 올라가서 더 삽니다. 못해요, 그거를 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7만 6천에 샀잖아요, 처음에. 8만 원에 못 사놓는다고요. 와, 몇천 원이나 비싼데 어떻게 사놓? 그걸 할줄 알아야 됩니다. 얼마 되든 안 되든 퍼센테이지가 중요하니까 좀 올려주세요. 상관없어. 먹은 퍼센테이지가 중요하니까 상관없습니다.
잘 들어요. 인버스 코스피 코스닥 다 매수. 5%씩 매수. 먹고 뭔지 보여줄게. 야 디스코야, 사고 난 다음에 좀 알려드려. 번호 코드번호 좀 알려드리고 신청 안내까지 좀 해드려. 인버스 매수합니다. 둘 다 매수. 인버스 먹을 만큼 신나게 먹었어. 그죠? 딴 거 필요 없어. 딴 거 필요 없어. 이거 닥터케이가 선물 전문이에요. 그죠? 주가 흐름 잘 맞추기로. 그죠? 확률 높아요. 시장 흔들립니다. 사자마자 풀었습니다. 사자마자 풀었어야. 코스피 코스닥 둘 답니다. 미국 선물 흔들립니다. 다 보고 합니다. 다 보고 해요. 왜? 감산 합의 성공했다 해서 어저께 올라갔어요. 그런데 아니다 라고 발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뉴스 정확하게 못 읽어봤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아까 뉴스에서 그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시장 흔들린 다음에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시장 흔들린 다음에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좋아 죽겠다 했는 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거기까지만. 욕심 따위 안 부립니다. 욕심 따위 안 부려요. 아니 뭐 이틀 만에 18% 19% 먹었는데 무슨 욕심? 한 종목만 NO!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하고 그냥 날라갔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시장이 아직까지 완전 안심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징을 해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간들간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저께 그죠? 감산 합의했다 해서 상승했단 말이죠. 근데 아까 뉴스 같이 한번 챙겨봐요. 감산 합의 아니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유가 감산 합의. 다시 우리 카톡방에 온거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봐야 되겠어요. 아침 바빠가 대략만 봤거든요. 뉴스만 들었어요. 트럼프, 러시아, 사우디와 미국 산유량 감축 합의 안 해. 라고 8시 13분에 전언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말이죠. 그죠? 미국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죠? 유가가 많이 올랐단 말입니다. 29%까지도 올랐었거든요. 23% 정도로 마감했습니다만, 유가가 지금 5.73 빠져요. 같이 흔들리네. 1% 가까이 빠져?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죠? 유가 때문에 올랐잖아. 유가 때문에 그게 속된 표현 좀 쓰겠습니다. 나갈이 되면 어떻게 되냐 말이죠.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21을 완벽하게 못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 대폭 물량 축소하고 인버스 사한 이후에 내려간다. 인버스 사한 이후에 내려간다고 지수가 닥터케이가 주식보다 선물 훨씬 잘해요. 인버스 사 얘기했잖아. 내려갔으면 수익입니다. 플러스 나고 있죠. 둘다 플러스입니다. 자,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알려주십시오. 무료 방송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준 사람 없어요. 유료에서도 이렇게 해준 사람 없습니다. 그죠? 어저께 우리 회원이 한국, 너는 전문가한테 1년 들었는데 하루에 채팅 10개 날라온답니다. 하루에 채팅 10개. 그죠? 지금 제가 얼마나 날려드리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얼마나. 계속 시장 상황 다 알려주고 있어요. 직장인들, 못 보고 있잖아요. 제가 보초서 드린 겁니다. 보초서 드린 거예요. 시장 위험하다. 팔아라. 지금 살만하다. 사. 그러면 일하다가 카톡 날라오면 적절히 대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안 그러면 내가 핸드폰 계속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이야기한 이후에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이거 두 개. 그죠?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죠? 욕심 안 부린다 그랬어요. 욕심 안 부린다 그랬어. 내려가네. 던졌어요. 그죠? 시장 흔들립니다. 셀게 다 매도. 전량 매도. 전량 매도. 그리고 바로 엎어쳐서 인버스 코스피 코스닥 매수. 그죠? 퍼펙트. 뭡니까? 종목은 종목대로 먹어내고, 지수 빠지는 건 빠지는 대로 먹어내고, I'm Dr. K야! SK 하이닉스하고 KMW는 왜 던지라 소리 안 해? 이거는 버틸 만한 자리들이거든요? 이거는 뭐라고요? 대박 날라갔어요. 차익 실현 물량 막 나온다니까요? 아까보다 미티잖아요. 벌써 던졌어, 벌써. 벌써 던졌다고요. 수익 정도가 아니죠. 대박이지. 대박 행진입니다. 셀트리온 27% 수익. 셀트리온 제약 48% 수익. KMW 20% 수익. 어저께. 그죠? 또 뭡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이야기도 못하겠어요.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이거 한 17% 16% 수익이고요. 셀트리온 이것도 수익이에요. 그죠? 먹고 먹고 또 먹고 인버스 8% 수익. 코스닥 3% 수익. 오늘 또 들어간 거 또 플러스. 야. 혼자 하신 것보다 100배 낫지. 그죠? 월 50만원입니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돈값 할게요. 그죠?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사면 못해요. 어려워요. 편안한 시장이 아닙니다. 혼자서 할 수 있을 시장 보여드릴게. 혼자서 할 만한 시장 보여드릴게. 언젠지. 여기서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적당히 하면 돼요. 2017년, 2018년, 19년 혼자 하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박살납니다. 박살나요. 여기 박살나요. 박살납니다. 올라가다가 여기서, 그죠? 박살난 사람들 천지 아닙니까? 근데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대박 행진이에요. 야, 인버스 타임 죽이지 않냐, 디스코야? 형이 선물 전문이잖아. 인버스 타임이 죽이잖아. 사자마자 빠지잖아. 그죠? 인버스는 지수 빠져야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시장에 대한 예측 능력이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미국 선물 조금 흔들린다가 문제가 아니라 원유 이거 감산한다 합의해서 좋다고 올라왔는데 이거 나갈이 되면 참 저렴하죠. 나갈이 되면 뭐 더 올라가겠습니까?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잖아요. 그러면 위험을 대비해야죠. 해칭을 걸었다 이겁니다. 지수 하락에 대해서. 왜? 나는 하이닉스하고 KMW 갖고 있거든. 그죠? 지수 너무 많이 빠지면 곤란하잖아요. 해칭 앵글로 그죠? 손실 축소합니다. 만약에 처지면. 그죠? 너 단가 얼만데? 지금 좀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시장이 딱 중요한 자리에 딱 있거든요. 저 왜 뜸들인 줄 알아요? 이거 인버스 추가 자리거든요. 올라타기보다 처지기 쉽거든요. 인버스 양쪽 다 5% 추가. 이 봐봐, 벌써 빠질라고 빠짝빠짝 하고 있잖아. 미리 딱 예측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미리. 여기 헤딩이거든요. 이 무너지면 안 돼. 여기에 푹 쳐져요. 잘못하면 푹 쳐지면 여기까지 와요. 지금 흔들려. 아, 흥분했다. 흔들려요 지금. 기관 외국인 매도세. 그죠? 개인만 주구장창 사두라요. 그죠? 이거 마이너스 초입입니다. 팍 하고 쳐지면 안 돼요. 코스닥은 좀 더 낫다 그랬습니다. 이거 봐봐, 더 가잖아, 지금. 바로, 사놓은 거, 인버스 사놓은 거 더 가잖아, 지금, 그죠? 수익입니다. 이것도 수익이에요. 이거 봐봐. 말하자마자 빠지잖아, 말하자마자. 지수, 보이십니까? 보이시냐고요? 말하자마자 빠지잖아요. 이거 선물 잘하는 사람 아니면 못해요. 못합니다. 닥터케인 선물만 13년 넘게 했어요. 총 경력 중에. 인버스 퍼펙트.
자, 그러면 인버스를 사놨으니까 어떻다? 여기 하이닉스 이런 거 조금 쳐줘도 부담이 덜 된다 아닙니까? 그죠? 10% 사놨거든요. KMW 조금 쳐줘도 뭐 별 쳐진 것도 없습니다만 인버스 10% 사놨어. 부담 없다 아닙니까? 이거 꼭다리에서 다 던져 먹었으니까 퍼펙트 아닙니까? 안 올라가죠? 매도하고 나면 안 올라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에코프로비엠 아침 사가요. 노 던져야 됩니다. 빠져요. 사한 인버스는 올라갑니다. 천재 귀신 인정.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은 줄 아십니까? 지금도 밤잠 안 자요. 여러분들 새벽 5시에 4시에 방송 올라온 거 보십니까? 뭐 실컷 술 먹고 놀다가 그거 올리겠어요? 그죠? 사면 올라가 10% 17% 올라가고 팔면 빠지고 팔았다가 밑에서 다시 사는 거 또 먹고 욕심 안 부리겠다고 던지고 나니까 빠지고 그죠? 시장 빠지니까 인버스 사하니까 인버스 바로 올라가 버리고 믿을 사람 한번 믿어보시죠. 오늘 가입하시면요 주말은 그냥 패스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기산해드릴게요. 회비 50만원이에요 깝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겠다. 아까 안내해드렸는데요 방송 링크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있죠. 카톡 다음 카페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른다 하시면 여기 핸드폰을 보면 세모 있어. 세모 여기 그거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누르고 유료 회원 수익 확인 한번 해보시고 다음 카페 거기에서 계좌번호 있습니다. 입금하시고 저한테 여기 카톡 주시면 돼요. 그럼 링크 걸어 드릴게요. 하루라도 고민하지 마시고요. 시장이 급등락해요. 잘 해내면 수익이 급등 수익이 폭증이고요. 잘못하면 박살나요. 그러니까 222670 22 252670이랑 251340 오케이 맞아요 세미님. 한번 볼래요 지수? 지수 한번 볼래요? 야 나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아까 인버스 사 빠진다고 사니까 빠지잖아. 이봐 빠지기 전에 딱 사 그랬다니까. 다 보고 계셨잖아. 인버스 사자마자 수익입니다. 사자마자 수익이에요. 빠져요 빠져요. 시장 빠진다고요. 가지고 있는 거 줄여야 됩니다. 하이닉스 안 줄여요. 왜? 인버스 사놨다 했습니다. 해칭 돼요. 해칭. KMW 별로 빠진 것도 없고 안 던져요. 왜? 해칭 했습니다. 해칭. 적당히 들고 갑니다. 돈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 보러가 팔아먹은 거 많이 있거든요. 밑으로 쳐지면 더 사놓을 겁니다. 오늘은 패스할 겁니다. 오늘 안 사놓아요. 시장이 별로예요. 1차 물량 들어갔어요. 1차 물량. 그럼 내려오면 적당히 사놓으면 돼요. 나중에. 자 그렇다고 시장 완전 폭락한다도 아닙니다. 너무 우려는 하지 마시고 위험에 대비를 해놨습니다. 미국이 오늘 잘못하면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가지고 있는 물량 잘 챙겨 먹고 위험 해지했다고요. 해지가 뭡니까? 혹시 있을지 모른 위험에 대비해서 그죠? 조치를 취한 게 해지 아닙니까? 선물이 이거 밑으로 확 깨고 내려가면 우리나라 같이 빠지거든요. 이거 20일 여기 다우입니다. 이거 프로그램이 좀 뭐 같아가지고 자꾸 바꿔놓으면 자꾸 연결 선물로 나오는데 다우 선물이에요. 여기 지금 20일 못 넘었어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재수 없어서 밑으로 푹 빠지면 같이 빠집니다. 그래서 해징합니다.
원유 인버스 샀는데 상관없나요? 원유가 빠지는데 상관 있겠죠. 인버스니까 하락에 베팅한 거잖아요, 그죠? 일단 성공이지, 그죠?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뭐냐고요? 20일에 헤딩하고 내려오죠, 그죠? 닥터케어 이거 크루드오일 전문이에요, 크루드오일. 그러면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거 기준으로는 25달러, 그죠? 시초가 돌파되는 상황 나오면, 그 조짐 나오면 던져야 돼요. 위로 치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감산 합의가 실패됐다 하니까 밑으로 처질 수 있습니다. 크루드오일 기준으로는 20달러까지 처질 수 있어요. 그럼 홀딩 잘 해보십시오. 그죠? 야, 이거 선물도 가능합니다. 타이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식 앤드 헤어 선물 되어 있습니다. 타이틀에. 여러분들, 방송 타이틀에 그냥 주식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식 앤드 해외 선물 무료 종목 추천입니다. 닥터케인 해외 선물 전문이에요, 원래. 셀트리 내려오면요, 19만 원 밑으로 오면 생각해 봅니다. 디스코야, 형이, 그죠? 시장이 위험하니까 갈수 없잖아. 방송을 마치고 여러분들하고 빠이빠이 못하고 있잖아. 하이닉스 걱정하라 했습니까? 하이닉스 안 죽어 잘. 그죠? 자, 유료방에 입장하기 전에 무료방, 무료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루 이틀 무료 안 되나요? 안 된다 그랬습니까? 실시간 방송이 무료랑 똑같다. 할인 안 되나요? 안 된다 그럽니다. 닥터케이는 싼 마이 아니에요. KMW 지금은 사지 마요. 그죠? 여기 내려오면요. 54,000원 인근 오면 사 넣어요. 그죠? KMW 무조건 사가야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 패스하십시오. 사지 마요. 하이닉스로 관심 가지세요. 하이닉스. 왜? 수급이 훨씬 좋아요. 봐봐. 많이 못 올라가고 그대로 밀리고 많이 올라가가 저항도 돌파했다가 밀렸어. 시장이 너무 처지니까. 그러면 여기만 딱 올라타면 돼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돈좀 많이 있는 분들, 현금 많이 있는 분들은 지금 5% 매수 가능합니다. 더 쳐져도 더사 들어갑니다. 아까 전략도 보였잖아요. 여기서 사 넣는다가 전략이잖아.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이 있었거든. 그죠? 그러면 여기 사 들어간다고 좀사 들어가라. 그렇게 의견 제시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일단 반등 나오고 셀트리온도 반등 나옵니다. 여기를 뛰어넘느냐가 더 초강세로 가느냐에 길목이에요. 욕심 안 부립니다. 먹을 만큼 먹었어요. 저는 패스할랍니다. 만약에 못 파는 분 있다. 82,600원, 82,000원 깨지면 던지기 시기를 강력하게 권유 드리고요. 여기 8만 얼마입니까? 89,000원 인근 가서 힘 떨어지면 적당히 물량 축소해 나가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못 던졌다면 20만 이탈하면 많이 던져야 된다. 전다 던졌어요. 전다 던졌습니다. 아쉬울 거 없어. 많이 먹었거든요. 밑으로 처지면 다시 사놓는다. 19만 정도. 잘 가면요. 21만 6천원 꼭다리에서 또 휘청휘청하면 적당히 물량 축소하시라. 그 의견 드립니다. 21만에 팔았다. 욕심 안 부려야 돼요. 욕심은 안 부려야 돼. 전략 다 제시해 놨습니다. 44,000에 팔았다. RFHIC. 잘했어요. 또 빠지네. 자, 우리 진인도 또 닥터케이가 좋아하니까 또 이야기해 드려야지. 그죠? 4만 원 오면 3분의 1 매수. 조금 더 쳐져도 21권역 인근인 37,000원 인근 오면 또 매수. 그래서 왔다 갔다 할때 적당히 하면 돼요. 따라가지 마요. 이거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법. 좀 쳐져야 됩니다. 아니면 RFHIC를 제끼고 타이밍 나왔습니다. KMW와 타이밍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더 치고 갈지도 모르니까 일단 사 들어갔는데, 그죠? 여기 좀 처지면 사 들어가면 돼. 이걸 집중하십시오. KMW. RFHIC도 물론 상당히 지금 중국향으로 화웨이, 그죠? 많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KMW가 원래 1등이에요. 1등. 닥터케이는 KMW를 69% 먹은 경력이 있습니다. 미치겠다. 자, 여기 오늘 완전 강이네. 그죠? 여기가
뭐 이평선이 밑에 있습니까? 이평선이 위에 있습니까? 밑에 있죠. 지지권입니다. 동그라미가 딱 쳐졌어요? 안 쳐졌어요? 여기는 지지권이다 이겁니다. 왜? 여기서 흔들흔들하던 저항을 뛰어넘었어요. 어떻게? 장대양봉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지한다가 주식의 기본입니다. 단타쟁이들은 여기서 사 들어갑니다. 사 올라가다가 여기 인근에서 흔들흔들하면 팔아. 만약에 샀는데 쳐지면 던져버립니다. 단타는요. 그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20일 오니까 어떻게 한다? 20일에 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240일에서 지금 달랑달랑 그리죠? 좋기로는 220만 4천원 여기가 상당한 저항권인데 강하게 돌파했으면 여기를 아까 여기처럼 셀트리온 헬스케어처럼 이렇게 지지를 해야 되는데 지지 못하고 확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저항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강하게 올라타고 적당히 무너질 때 20만 5천원을 안 무너뜨려야 추가 상승 가능한데 봐야 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매물 부담이 매물을 좀 받는 듯 했습니다. 어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쫙 올라가 버리는데 셀트리온 가다가 주춤 가다 주춤 그죠? 여기는 강력하게 올라가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럼 뭐가 더 좋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더 좋죠. 그죠? 벌써부터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사놓아야 되는데 여기서 사했거든요. 이걸 사놓아야 되는데 셀트리온 하고 셀트리온 제약을 갖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어저께 폭락을 틈타서 사 사자마자 17% 가까이 수익 내고 빠이빠이. KMW 얼마에 팔면 되냐고요? 전 6만원에 팔았습니다. 그죠? 6만원 간댔거든요. 딱 가고 내려옵니다. 참, 그죠? 닥터K가 이거 완전 귀신 같아요. 목표치 산정이 닥터K가 완전 최고의 적중률을 나타냅니다. 그죠? 한번 방송 한번 돌려보십시오. 어디까지 간다면 크게가 딱 헤딩하고 딱 내려옵니다. 6만원 돌파가 중요하겠죠. 만약에 4 들어간다면 아까 4할 때 사셨는 모양인데 6만 돌파하면 강하게 갑니다. 일단 6만 돌파 여부를 잘 지켜봐야 됩니다. 연장 방송 중이죠. 왜? 최대 인원이 지금 들어오셔서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시장이 급박하거든요. 시장이 요동을 치면서 사람 혼쭐을 빼놓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급등했다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상한가하고 난리쳤다가 그대로 다 꼬꾸라지잖아요. 대응 못하면 안됩니다. 어저께 아침에 털린 사람 천질겁니다. 아 도저히 안되겠다 던지자. 아니면 반대매매 나가 털린 사람들도 많을거고요. 그죠? 중요합니다. 헬로 요 크리스티나. 셀케 팔았어야 했죠. 빠지니까. 6만원 돌파하면 따라가도 되죠. 돌파형이니까. 그죠? 그렇게 말고 이렇게 쳐지면 사놓는 게 더 좋아요. 6만 돌파했다가 푹 빠지면 좀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여기 그죠? 지지권에서 조정받을 때 사놓는 게 좋아요. 셀케 장기 보유는 저는
답변 안 하겠습니다. 장기는 나쁘진 않아요. 왜? 하락하던 추세를 다 돌려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거 뭐 밀릴 거 뻔히 보고 뭐하러 들고 있습니까? 그죠? 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내려오면 다시 사놓고 이렇게 하면 돼요. 전다 던졌습니다. 판단 본인 하십시오. 왜? 은봉 이거 뛰어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 이게 뭡니까? 푸른 똥침을 그냥 대못을 갖다 박았습니다. 여기 한 방에 간다고요? 뭘까요, 잘. 애시당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자, 셀캠 못 던진 분 있죠? 82,000원 깨지면 던져야 돼요. 82,000원 많이 토해낼 겁니다. 82,000원 깨지는 순간 밑으로 많이 열립니다. 닥터캔 다 팔아먹었거든요. 끝났을 것 같아요. 7만 원 오면 다시 사놨습니다. 사 넣는지 안 넣는지 나중에 지켜보시고, 그죠? 사 넣는지 안 사는지 다시 보시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한다고, 이, 야, 미쳤어. 이 들고 있네. 이것도 간다 그랬어요. 야, 이 우리 대표 선수가 들고 있거든. 대박이야. 7만 원이면 3분의 1만 던져요. 그죠? 그리고 여기 82,000원 깨지면 더 던져요. 그리고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 쳐줘 내려오면 땡큐 하고 또 사놓으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직장인들이 저 보초 세우는 거 아닙니까? 와, 17% 간다, 이거. 야, 참, 대박이다. 완전 끝난 건 아니고요. 단기적으로는 초종권 아닙니까? 이만큼 갔다가 쳐지는데, 안 보고 있는다, 이거 좀 던져요. 다 던졌어요. 더 올라가면 내거 아니야. 내려오면 땡큐. 또 사놔요. 그죠? 그게 잘하는 겁니다. 물렸다고 끝까지 들고 가가지고 뭐 그죠? 이거 사야 된다 했잖아. 와, 여기서 이야기했거든요. 들고 있어요. 그죠? 한국 사이버 매도 좀 봐주세요. 보초? 오케이. 저를 이렇게 활용하면 돼요. 여러분들 혼자 하면 직장인들을 어떻게 계속 보냐고요. 제가 딱 보고 있다가 팔아. 팔아 하니까 다 팔잖아요. 시그널 또 하나 날아가거든요. 코스피 인버스 5%인 사람만 5% 추가. 왜? 처지다가 반등해도 여기 뭐다? 이평선 위에 있죠? 저항이거든요. 아까 바빠가지고 신청 안돼 있는 사람들, 이제 신청한 사람들 있거든요. 난10% 사라 그랬거든요. 반등 나오니까 못 사는 거5% 사놨습니다. 그죠? 코스닥은 아직 이야기 안 했어. 왜? 올라탔거든, 일단. 그죠? 여기서 튕겨 내려와야 되는데, 일단 올라탔으니, 매수 단가 인근이니까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다릅니다. 종일 방송 아닙니다. 종일 방송 할까요? 종일 방송 안 합니다. 근데 오늘 진짜 중요해서. 중요해도 사실 저는 할거다 했습니다. 뭐 때문에 중요했는가 하면요. 셀캐하고 셀을 잘 컨트롤했어야 되거든요. 다 팔아먹었어요. 여기서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서 다 팔아먹었어요. 조용히 다 던졌습니다. 그죠? 그래도 돈 내고 듣는 분들이 먼저 던져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잘못됐습니까? 하루 지나고 이야기했습니까? 한 5분 있다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직장인들 못 던진 사람들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듣고 있는 사람 지금 100명 가까이 되는데, 던져, 이거 들고 있는 사람도 천지인데, 던져 하니까 축 빠진 것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생각 안 합니까? 11시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목 안 먹음. 그죠? 목 좀 축이고. 오늘 되게 중요한 날이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시청하고 계시니까 좀 도움 되도록 저도 여러분들께 서비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또 반등하거든요. 자, 인버스는 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이닉스와 KMW 가지고 있고 여기서 수익 잘 챙겼기 때문에 혹시 시장 하락에 대비해서 보험 들어놨습니다. 보험 들어놨고요. 보험 뭐예요? 차 사고 난, 때문에 그죠? 보험 들었는데 사고 안 났다고 보험 내줍니까? 이거 버리는 카드입니다. 수익 나면 수익 나는 대로 좋고 이게 빠진다는 것은 시장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포 하이닉스 많이 실어놨거든요. 지금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수익분 담보 잡아가지고 그죠? 여기 자꾸 매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빠지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해칭 들어가 있고요. 별 무리 없습니다. KMW도 조금 주춤은 하고 있습니다만 왜? 좀 단기 고점 부위라서 급등했거든요. 20% 갔다가 밀려서 그렇지. 아직까지 놔주지 않겠소 정도입니다. 음봉으로 크게 떨어져야 안 좋거든요. 이렇게. 자, 여기 비슷한 경우 아닙니까? 대박 갔어. 그러면 여기처럼 아래 윗꼬리 달면서 그냥 왔다 갔다 정도 해야 되는데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는 왔다 갔다 양호. 그 다음날 대박 밀렸죠?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지금 잘 버티고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여기에서 하겠다 했는데 1차 매수가 들어갔거든요. 안 빠지니까 좋지. 그죠? 올라가면 뭐 적당히 그냥 먹는 거고요. 조금 주춤해도 추가 매수에 들어가면 별 무리 없다. 그 전략이에요. 신풍제약. 와, 20몇 프로, 24% 가네. 이것도 매수 포인트 어딥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여기 인근에 수도받는 이유가, 그죠? 여기가 돌파되니 저항권이었는데 돌파 강하게 했거든요. 여기 딱 오니까 수도받죠.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간단합니까? 실천해 보시라니까 너무 간단하면 실천해 보시라니까 이렇게 못 넘어가던 고점이 돌파가 되면 이렇게 강하게 양봉을 돌파되면 여기서 못 따라갔다면 여기 딱 눌림목 주면 들어가면 된다고요. 알아듣겠다. 7번 눌러 예이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야 이거 잘 가는데 이거 한번 들어가야 되겠는데 아못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딴거 들어가 있었거든. 셀트리온 제약 들어가 있었거든. 그러면 여기 딱 내려오니까 사느니까 올라가잖아요. 그죠? KMW요. 돈몇 퍼센트 있어요? 빨리 당겨봐요. 유료 가입하신다 했죠? 맛보기 일단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돈몇 퍼센트 있다 빨리 남겨봐요. 돈 얼마 갖고 있는 거야 따라 전략을 달리해야 돼요. 맞춤형입니다. 섬세한 남자예요. 참, 아유, 미치겠다. 괜찮아요. 하면 되죠. 뭐,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지니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냥 저하는 종목은 제가 그거 바삭하게 알고 있으니까 저는 저하는 종목 있고 다른 분도 다른 거 하면 되죠. 뭐, 무슨 상관이에요. 자, 지금 9시 반 집계로 나온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현황 볼게요. 삼성전자 셀트리온 SDI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대표주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외국인 170억이면 최근에 그 매도 폭에 비하면 매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10시 30분인데요. 그죠? 현대차도 살짝 그죠? 들어오고 있고 LG와 네이버는 매도하고 있고, NC소프트도 매도하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는 셀트리온이 아마 갈 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바이오의 양대축 아닙니까? 코스피에. 그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먼저 좀간 면이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좀 먼저 간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주춤할 때, 셀트리온으로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날랐어요. 그러한 판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셀트 셀케 많이 물려 있다. 그거 말고 돈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돈은 얼마나 있어요? 몇 프로 있어요? 현금. 빅 마마 말고 박 마마님. 현금 몇 퍼센트 정도 있어요? 셀트리온 조심하세요. 가지고 계신 분들 셀트리온 조심하세요. 쳐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시그널 드립니다. 20만 3천원 깨지면 줄여야 돼요. 저는 여기서 던졌어요. 20만 3천원 깨지면 던져야 돼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입니다. 8만 2천원 깨지면 던져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물량의 3분의 1 매도를 권유드립니다. 여기 더 치고 가기엔 좀 부담스러워. 이게 가면 3분의 2 있잖아. Understand? 야, 3분의 1 던졌는데 두 가면 아깝지 않아? 뭐가 아까워요? 빠지면 어떡할 건데? 3분의 2 있잖아. 그렇게 분할 매도하는 겁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오케이? 30% 있다. 그러면 KMW 시장 돌아서거든요. 5%만 매수해요. 5%만. 지금 가격에 시장가로 5% 사고 처지면 밑에서 추가합니다. 5% 5% 5% 하면 no problem. 그죠? 치고 올라가면 5% 정도만 가지고 일단 그 다음 트레이딩 합니다. 나머지는 유료 회원 가입해서 자세하고도 상세하게 케어 받으십시오. 보초 써달라 했잖아요. 던져 그랬습니다. 그죠? 한국이 던져요. 보초 써달라 했는데. 그죠? 윗꼬리 이런 거 달면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던져야 돼요.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볼까요? 윗꼬리 달았네? 던졌어. 셀트리온? 윗꼬리 달았네? 던졌어. 윗꼬리가 뭐다? 윗꼬리가 뭐다? 저항받고 있는 겁니다. 그죠? 주식이라는 게 무조건 갈 수가 없어요. 강한 종목은요, 강하게 가고 조정 조금 받고, 다시 강하게 가고 조정 조금 받고, 안 좋은 종목은요, 가다가 대박 밀리고, 가다가 대박 밀리고, 하락 추세. 흔들리잖아, 이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죠? 자, 우리 박마마님은 57,300원 정도의 의견 드렸습니다. 다른 분보다 한 700원 정도 싸게 샀네. 자, 박마마님, 하이닉스 5% 사요. 하이닉스. 그럼 두 개입니다. 하이닉스 79,500원. 우리 팀원들은 패스합니다. 너무 많이 사놨어요. 처질 수 있습니다. 처지는 거 감안하니까 5%만 산 거예요. 평소는 10% 삽니다. 근데 지금 여기 지지권인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처질 수도 있기 때문에 처지면 지지권에서 조금 더 추가하면 단가 조절되니까 별 무리 없고 하이닉스는 크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산호에 5%씩. 목표가에서 윗꼬리 달면 매도. 그죠? 저분이 닥터케이 필살기를 받은 분이거든요. 여러분들 다음에 강연회 할 겁니다. 그죠? 강연회 하면 여러분들 다른 강연회 가니까 프린트물 3개 4개 주고 이야기 찔끔찔끔 두리뭉실한 이야기 하다가 회원 가입하라죠? 아니에요. 그죠? 필살기 몇 페이지인지 볼래요? 몇 페이지인지 볼래요? 주거 갖고 계신 분이에요. 지니님 그때보다 많이 늘었어요. 126페이지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나도 없어요. 여기 쓸데없는 소리 하나도 없어요. 필살기만 다 들었어. 필살기만. 그죠? 그래서 강의료가 비싸요. 닥터케이는. 그죠? 3시간 동안 합니다. 3시간 동안. 그죠? 125페이지 중에 딱 홍보 딱 두 개, 두 장 했습니다. 124페이지가 그죠? 강의안입니다. 다음에 강의한다 그러면 참여하십시오. 비싸요. 10만원입니다. 책 124페이지짜리가 10만원이면 비쌉니까? 비쌉니까?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강의를 3시간짜리 하거든요. 노래 선물도 해드립니다. 그죠? 진희님이 좀 눈물 흘렸다 그러잖아. 그죠? 여러분 듣고. 난 여러분들의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여러분, 여러분을 참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노래 부르다 울어서 그렇지. 제 우니까 제가 비디오 그 녹화한 거 봤거든요. 남자 앞에 있는 사람도 눈물 질질 흘린 거 봤어요. 제가 뭐 여자분들 다 울었다 합디다만 저는 저 운다고 다른 분 제대로 못 봤는데 내가 여러분들께 친구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무료 방송하는 겁니다. 그죠? 아침에 한 시간 동안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욕 들어먹을 각오하면서 사 팔아 합니다. 틀립니까? 확률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팔아 한 거 빠졌어. 이것도 빠졌어. 그죠? 팔아 한 거 빠졌어. 일단 사한 거 올라가다 조금 그냥 그만 해. 그죠? 인버스. 그죠? 아까 수익 나다가 지수 반등하니까 버리는 카드라 했습니다. 인버스는 해칭이 해칭. 호중님 가지고 싶습니까? 호중님은 코인 한다 하셨잖아요. 그죠? 닥터케이가 이렇게 세심한 남자예요. 댓글 하나에도 다 기억을 해요. 그죠? 박마마님 SK하이닉스 5% 샀어요? 사요. 별 문제 없습니다. 지수 다시 돌았습니다. 일단 다행이에요. 야, 인버스 산 것이 까지는 거 아니야? 주식을 실컷 사놓고 인버스는 조금 밖에 안 사놨는데? 올라가면 좋아요? 싫어요? 좋죠. 그죠? 보험 들었다 했습니다. 보험. 외국인 선물이 땡깁니다. 이거 그대로 방송만 안 하지 카톡으로 날려드려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돌아섰는데는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 어? 미국 선물 돌아서네? 똑같이 움직인다. 말했어요. 나 안 봤거든요. 볼 필요 없잖아. 왜? 똑같이 움직이는데 뭐. 그죠? 중간중간에 체크하면 돼요. 그죠? 아침에 새벽 방송에서도 올렸는데, 제가 추임새로, 그쵸? 좀 전에도 그랬죠? 그쵸? 이렇게 한다고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댓글에? 방송 듣다 보니 그쵸 계속 하는데 짜증나서 죽겠네. 습관 고쳐야 되겠죠. 그쵸? 여러분 그렇게 댓글 남기면 예의에 맞다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그래 제가 답을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좋은 뜻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 다르죠. 그쵸? 짜증나면 안 들으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댓글 남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나요? 속으로 생각하면 되지. 그죠? 3년 동안 강의 돌려봤다. 제 강의를 3년 동안 돌려봤다고요? 와, 대박. 3년 동안 어떻게 아침에 아니면 댓글 한번 남기시면 그죠? 빨리 친해지는데. 그죠? 여러분들도 방송 조용히 듣고 계신 분도 계신데 댓글 남겨놓으시면 친해져요. 코로나 조금 주춤해지면 강연회 하겠습니다.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해수기에 던졌는데 더 가나요? 더 가나요? 던지십시오.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셀트리온 3분의 1 매도 의견 드립니다. 그죠? 처지기 쉬워요. 처지기 쉽습니다. 더 잘 가긴 힘들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렇게 많이 밀리면 안 돼요.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딱 비교가 되잖아.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설득력 있는지 없는지 들어봐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아까 이야기했는데 또 리바이벌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강하게 밀리다가 안 처지고 돌파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돌파된 고점은 뭐다? 저항이었는데 저항이 뚫리고 나면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뀌니까 여기 딱 지지를 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보다는 좀 덜 흔들리죠? 이것도 좀 위태위태합니다. 82,000 깨면 안 돼요. 그런데 셀트리온은 강하게 가는 건 좋았는데 여기를 지켜야 됐어. 근데 확 밀렸죠? 그러니까 시원찮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된다. 1번 눌러 예이야. 셀트리온 차익 실현 의견 드리겠습니다. 3분의 1 차익 실현하시고 더 밀리면 20만원 깨고 내려가면 저는 다 던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만원이나 18만 한 5천원권이나 그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담으면 돼요. 자신 없어요? 닥터케이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죠? 오늘처럼 카톡에 다 날려드린다고 이렇게 유료 카톡 이렇게 해준 사람 없다니까. 없어요. 카톡 10개 날라간다 그럽니다. 카톡 10개 어떻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82,000원에 저 82,000원 1차 목표치 그리고 여기 처지면 손절 그리고 끝인데 올라가는 거 어떻게 대응합니까? 여기 위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대응하라 후속 조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크리스티나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수익 여러분들께 올려놨으니까 방송 보시면 다 나오죠. 검증해보시고 지금 실시간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검증해보시고 회비 50만 아까워하지 마시고 같이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회비보다 따따블 10배 이상 여러분들 큰 비중 가진 사람들 그죠? 이득이에요. 욕심 안 부립니다. 이거 보초 써달라 했거든요. 셀제도 보초 부탁해요. No problem. Of course. 크리스티나 계신데 It's my job. 이렇게 맞는 거예요. 닥터케이가 해외 선물로 나중에 영어 방송하는 게 꿈입니다. 닥터케이 꿈이 큰 사람이에요. 그죠? Ladies and gentlemen, my name is Dr. K야. Today on air, Overseas Crude Oil. 아유, 되지도 않은 영어, 그죠? 브라질 회원한테 옛날에 배웠습니다. 무료방 할 때.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태은님이 한국 알코올이랑 진원 생명과. 잠깐만요. 안 괜찮죠. 이렇게 꼭다리에서 이렇게 밀리면 아까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던져야 돼요. 지금이라도 던지시기를 저는 권유 드릴게요. 손가락은 본인이 클릭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처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봉으로 밀리면 되겠냐고요. 갭 상승했으면 끝까지 쭉쭉쭉 가야 되는데 그대로 때리 밀리면 던져야 됩니다. 차익 실현. 그렇게 안내 드리고요. 진원생명과학은 12,500원에 저항을 돌파해야 됩니다. 12,500원에 저항을 돌파해야 되는데 좀 윗골이 좀 달죠? 이것도 의견은 현재 저항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 무너지면 던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11,000원 깨지면 던지시기를 권유드리고 지금도 여기 위로 강하게 못 가면 별로입니다.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헤딩을 하면 12,200원에서 일부 매도 그죠? 셀트리온 아까 이야기하고 다 똑같잖아요. 지지한 11,000원이 무너지면 더 빠지거든요. 그때 착착 수익인지 손실인지 몰라도 그때 챙겨 나가시길 권유드립니다.
청목상담 폭주야 폭주. 아유, 딴거 팔만 큼 팔았으니까 별로 문제 없고. 박마마님, 널 미워해야만 하는 거니 아니면 내 탓을 해야만 하는 거니? 이거는 빅마마의 노래죠. 닥터케인. 닥터케인은 가수 출신이에요. 자, SK 하이닉스 아까 사라 했는데 샀어요 안 샀어요? 빨리 그거부터 이야기해봐요. 5% 샀다 안 샀다? 안 샀으면 사놓고요. 올리패스. 올리패스 어떻게 해야 될것 같습니까? 던져야 됩니다. 던져야 돼요. 못 넘어가고 처지죠. 이건 비교적 잡주 성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죄송합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걸 잡주라 해서 죄송합니다. 말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아까 위에 댓글에 그 이야기 있어서, 그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더 사과드립니다. 잘못된 건 이렇게 닥터케인 또 깨끗하게 인정합니다. 여기 처졌어요. 그럼 앞에 이야기들하고 어떻습니까? 그죠? 처지면 안 돼요. 던져나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가지고 있으면. 다만, 여기, 11,000원권은, 그죠? 여기 추세, 20일 추세를, 돌았었으니까, 여기를 안 지킨다면 모르겠으나, 굳이 아까워서 좀더 지켜보겠다면, 11,000원 무너지면 던지십시오. 오케이? 오케이? 굳이 아까우시면, 11,000원 무너지면 던지세요. 그리고 만약에 가지고 있다가 재수조화가 대박 가잖아요. 14,000원 위로 올라가면 매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거 하락 추세라서 한 번에 못 가요. 그죠? 지금 사야 할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KMW 살수 있습니다. 다만 처질 수 있어요. 처질 수 있습니다만 5G 반드시 편입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공격적으로 여기서 먼저 매수에 들어갑니다. 5%. 매수에 들어가는 이유는요. RF, HRC와 같은 5G 종목들 날라갑니다. 그죠? 최근에 반등 많이 했어요. 그럼 밑에 있는 게싸 보이죠? No. 위에 강세 보이는 1등, 2등 합니다. 우리 치니님은 공부 많이 했으니까 RF, HRC 적당히 잘 들고 가다가 44,000원에서 윗꼬리 다는 거 보고 딱 던졌다. Very good. Good job.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해운대에서 노래해야죠. 그죠? 요즘 광안리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야 할 종목 하이닉스 매수 의견 드립니다. 하이닉스 봐, 사고 난 다음에 안 빠져요. 하이닉스. 자, 박마마님 오신다 했는데 안 들어오시면 안철수 버전을 해야 되는데 실망입니다. 오신다 해서 지금 너무나 자세하게 해드리는데 안 오시면 실망입니다. 여기 5% 더 추가. 8만 원.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날려드리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카톡방 가봐요. 그렇게 해주는 거안 해준다니까. 외국인 매수세 들어온 거다 확인하고 또뭐 확인했을 것 같아요? 닥터케이 주식상 초보 탈출 팁 5. 자꾸 5래. 주식 투자 억여명인데 뭐가 가장 우선이다? 시장 판단이 우선이에요. 밀리는 듯 하다가 올라타죠. 그러니까 올라타니까 그죠? 매수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죠? 이거 지금 몇 천만 원 먹고 있거든요. 셀트리온 제약. 욕심 안 부리고 챙기세요. 셀제 다 매도. 셀제 다 매도 완료. 일하다가 그죠? 하이닉스 지금 사요. 아까 사 있는 사람들 그죠? 여기 산다 그랬잖아.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오늘 외국계 매수 들어와요. 오늘 지금 현재 외국계가 344억밖에 안 팔고 있는데 이거 파는 것도 아니에요. 선물은 2140계약 사고 있습니다. No problem. 선물이 누적으로
그죠? 지금 최대 규모로 사들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5만 9천 계약입니다. 밑으로 빠지면요, 이거 다 손실이거든요. 올라간다에 일단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고 자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꾸 반복합니다만, 인버스는 지수 빠지는 거 왜 샀냐? 미국 선물이 흔들흔들하고 하니까 보험 들어놔야 되잖아요. 보험 들었어요. 그죠? 코스닥은 5%밖에 안 샀거든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코스닥은 20일 돌파했기 때문에 여차하면 더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너져가지고 촥 빠지면, 그죠? 인버스 수익. KMW는 조금 처질 수 있으면 여기서 다시 매수. 그죠? 왜? 시총 상위니까. 근데 5%밖에 안 샀어. 여기는 10% 샀거든요. 왜? 여기는 코스피는 밑으로 처질 가능성도 제법 있어요. 아직까지 올라타진 못했고, 올라탈 듯말 듯. 그죠? 여기는 올라탔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괜찮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하는 순간 외국계 선물 순매수 더 늘어납니다. 좋은 거예요. 솔리드. 저항권이거든요. 저항권인데 돈 있다면서요. KMW 사놨으니까 던지지 마세요. 그죠? 말이 좀 다르죠? 그죠? 왜 다른지 알아요? 여기를 그래도 지키고 있잖아. 그죠? 얼만데 단가? 얼만데요? 이렇게 저항권입니다. 5,600원에서 튕겨 내려오면 조금 축소. 여기 아까처럼 셀튼 헬스케어처럼 주춤주춤하다 확 뚫으면 58,600원까지 들고 가십시오. 그리고 섹터가 지금 괜찮기 때문에 굳이 뭐 도망가듯이 그저 던질 필요 없고, 돈 있다 했으니 KMW는 있는 돈으로 사도 되고, KMW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처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일단 냅두고요. 그거 감안하고 시나리오 다 세우고 말씀드린다 이겁니다. 왜? 아니씨님도 가입하시려고요? 미리 물어보시는 겁니까? 이거 11,000원 넘어가면요, 88,000원 노립니다. 여기는 한 번에 넘어가기 힘들 겁니다. 여기 튕겨 내려오죠? 왔다 갔다 좀 더 다지고 올라가야 돼요. 여기 돌파한다 해도 위에 또 있거든요. 그죠? 89,000원권, 88,000원에서 89,000원. 여기 다 저항입니다. 지금 위에 무겁게 누르고 있습니다. 한 방에 못 치고 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삼성전자는 49,000원 뛰어넘어야 돼요. 그전에는 그냥 관심 별로 안 가지시는 게 좋은데, 진짜 중장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다. 어저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저께 사 들어가라 그랬고요. 49,000원에서 튕겨 내려올 가능성 높은데, 만약 안 밀리면 단타는 여기 사서 여기 가서 끊어먹고, 밀리면 다시 사고, 만약에 끊어먹었는데 올라타면 더 베리고, 눌려줄 때 5만원 오면 사 놓으면 돼요. 너무 빨리 말해가지고 헷갈립니까? 하이닉스가 더 좋다 그랬습니다. 5,800원. 랩 하는 것 같죠? 그죠? 닥터 K도 프리스타일 랩도 좀 합니다. 프리스타일 랩을 마지막으로 마감할까요? 11시 다 됐네요. 그죠? 자, 프리스타일이기 때문에 버벅거릴 수 있습니다. 닥터 K는 라이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버스커입니다. 버스커. 길거리에서 노래한 사람입니다. 셀트리온 던져야 된댔습니다. 처지고 있습니다. 다 던지기 너무 아까워 하시면 3분의 1만 던지세요. 일단 나머지는 여기 20만 2천원 깨지면 던져요. 우리보다 단가가 얼마나 차이 납니까? 저기 위에서 던졌어요. 그죠? 잘 못 가잖아. 잘 못 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프리스타일 랩으로 드리면서 지금의 심정을 프리스타일 랩으로 한번 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지야, I'm freestyle rapper Dr. K야. Everybody put your hands up, right to left, yeah, woohoo.
Yeah. First Pulse 구독자 급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200명, 300명 막 들어오고 있어요. 3천 돌파했습니다. 예야. 조회수 더블로 늘고 있습니다. 4천 조회 막 나옵니다. 예야. 믿을 사람 믿어라. 사자마자 날아간다. 셀케이 17% 날아간다. 예야. 셀트리온 27% 먹고 다시 팔아가 또 먹는다. 예야. 팔아 하면 빠지고 사 하면 올라가. 목표치 6만원이다 KMW 정확하게 찍고 내려온다. 예야. I'm back to KO.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도 상당히 흔들림 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장방송 1시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같이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항상 열정적인 남자입니다. 대충대충 하는 거 싫어합니다. 같이 열정적으로 주식에 미쳐보실 분들 닥터케이와 함께 하시죠. 자 구독 안 눌렀다면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건너뛰면 아무도 안 되거든요. 광고 좀 봐주십시오. 추천방송 올려놓을게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I'm Dr.K야.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